오늘은 제가 국방위원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방위가 간사도 못 뽑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같이 해괴합니다. 경제나 민생은 무지하고 무능하여 그렇다 치고 왜 그렇게 친일을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외교 안보 라인은 죄다 친일파가 발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고분고분 다 들어줍니다. 강제징용 배상도 일본 방식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정부 돈을 들여 해가 없다고 홍보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씨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일본 정부 용어인 처리수라고 불렀습니다. 지록 위마, 즉 사슴을 말이라고 강변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부각되는 친일 장관이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신 장관은 일본 보수신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한미일 간의 불가역적 안보협력을 위해 대략적인 문서를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한미일 간의 불가역적 안보협력은 정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장관 탄핵 사유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중단됐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를 재개하겠다. 그러고는 곧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 국방수장의 방일인데 이러다가 일본과 군사동맹이라도 맺을 태세입니다. 여차하면 독도 앞에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정이 뜰 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깁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침탈했던 영토를 다시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아양이라도 떨던 신원식 장관이 북한에는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대합니다. 신 장관은 요미우리에 남측 대북 전당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해 북측이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아야 할 국방부가 전쟁이 나도 별 수 없다는 식입니다. 조혁신당 대표로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유사동맹 추진 기조를 재검토하십시오. 불가역적 안보협력을 위한 문서는 폐기하십시오.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제2호 법안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는 평화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부 내 친일 프락치 같은 인사들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몰입의 매국노를 모두 치우십시오. 조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행위와 전쟁 불사 폭주를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